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40% 약물 치료한 경우에 한 40% 정도는 증상 개선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동환 TV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감동비뇨의학과 강남점의 임지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저희 TV에 출연해주셔서 정말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희망을 주고 계신데 감사하죠. 오늘도 정말 큰 희망을 주실 것 같습니다. 비뇨기학과 진료만 20년 차시고 또 관련된 수술을 12,000건이나 하셨고 그러면서 원장님께서 이 비뇨기학과 쪽의 수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술이죠. 이 전립선 쪽 수술을 특별한 수술법을 특허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전립선 결차술이라는 수술인데요. 네네네. 이거는 뭐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시술이지만 저희가 그에 관련된 전립선 결차술 수술 방법에 대해서 21년도에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요. 22년도에는 국제 특허까지 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꺼리시죠, 사실.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남성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치료를 받더라도 좀 간단하게 약만 복용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잘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통증도 심해지시고 힘들어하시고 반복적으로 또 재발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이게 난치병처럼 그냥 가져가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그렇게 복잡한 수술도 아니고 경과도 좋고요. 약물도 좀 줄여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가 되면 꼭 참고 계시거나 뭐 이미 수술 놓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정말 그쪽 전문가로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 총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가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네. 또 약 효과가 없어서 약물 효과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급성 요폐가 오시는 경우고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이 계속 반복되거나 뭐 방광 결석이 생긴다든지 또는 콩팥 기능까지 감소되는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꼭 수술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성인병이 여러 병,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압, 당뇨, 뭐 뇌혈관 질환들이 계셔서 더 이상 전립선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실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첫 번째, 약물 효과가 없을 때 정확히 어떨 때를 말씀하시는 되게 건가요? 되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40% 약물 치료한 경우에 한 40% 정도는 증상 개선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도 48%는 효과가 없으시고 거의 반이 못 보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혈류가 잘 들어가지 않는 아랫배 계속 아래쪽에 신부에 있다 보니까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고 노폐물 제거도 안 되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전립선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성이 생기고 점차 약물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또 복용을 또 금방 안 하시게 돼요. 그럼 또 재발하시고 왁센와인 좋았다 나빴다를 파도치기처럼 계속 반복하시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개선이 안 되거나 또는 우리 몸에 적응의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을 권유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가 바로 요폐색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폐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뭐 급성 요폐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뭐 요폐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급성 요폐는 갑자기 소변을 보지 못하게 돼서 방광에 아주 소변이 가득 차고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인데요. 전립선 비대가 되면 이제 소변 나가는 길이 압박이 되니까 이게 이완 수축이 잘 안 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방광이 수축하는 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애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계속 들어온 물이 방광에 차이기 때문에 이 방광의 수축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서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 급성 요폐라고 하는데 보통 방광의 용적은
400, 남성의 경우 400에서 500cc입니다. 그 용적인데 급성 요폐가 생기면 네. 소변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방광 용적이 1500cc까지 커져요. 거의 3배까지 들어가요? 예, 풍선처럼 커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당연히 뭐 통증이 심해지시고 네. 물을 계속 차기 때문에 방광의 이 압력이 굉장히 증가되고 결국은 방광 조직이 손상을 일으키고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무조건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요 요폐기 발생되면 무조건 전립선 수술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요폐색, 아, 요폐가 오면은 전립선 수술도 꼭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아까 뭐 요로 결석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합병증이 생긴다거나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을 비대증이 있으면 네. 수염이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잔뇨가 남게 됩니다. 네, 잔뇨. 잔뇨가 네. 남게 된다는 뜻은 네. 네. 어떤 노폐물이 계속 방광에 쌓인다는 얘기고 네. 노폐물이 남게 되면 그 노폐물 때문에 결국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염증이 또 계속 재발되고 전립선 연형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 그 노폐 때문에 결석이 생깁니다. 방광에 결석이 생기시면 네. 무조건 수술을 고려하셔야 되고 아, 그렇게 그렇구나. 되면 더 진행이 되시면 이제 영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게 돼요. 아이고, 그런 합병증까지.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전립선을 수술을 생각을 해보셔야지 네.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재발 자꾸 하는 것도 문제고 맞습니다. 또 합병증까지 생기고 맞습니다. 결석 생기면 꼭 해야 되는군요. 네, 결석.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 많아서 전립선 약물 복용을 할 수가 없을 때 네. 네, 이럴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성인병이 많으신데 네. 이제 전립선 약들이 네. 일장 이장이 다 있습니다. 네네. 뭐 전립선 약은 전립선 이제 줄이는 항남성 호르몬제를 써요. 뭐 5알파 환원호소 억제제라고 아주 어려운 네네. 말이 있는데 네네네. 뭐 이 탈모약으로 쓰이는 건데 네, 그렇죠. 남성 고원에서 나오는 호르몬 DHT를 감소시키는 약입니다. 이거는 약을 쓰게 되면 전립선이 사이즈도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간 기능에 문제가 계신 분들은 간에 어떤 관련 약을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사실 간이 원래 안 좋은 분들은 이거 약 못 쓰겠네요. 그렇죠. 또 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이제 네. 알파 블로커라고 네, 네. 소변 나가는 요를 열어주는 약입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요로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온 몸에도 작용이 돼요. 아, 혈관에 그렇죠. 작용을 네, 하게 되면 맞아. 혈관의 수축을 억제하다 보니까 네. 이게 혈압이 낮아져요. 혈압이 떨어져요. 예,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 약을 드신 분들 또 잘못 드시면 갑자기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뭐 간이 나쁘거나 혈압이 있으면 지금 두 가지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네. 또 약을 쓰기가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타다나필 성분인데 비아그라 뭐 이런 성분의 계통이에요. 네, PDEF 네. 저해자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방광의 근육의 이완을 도와줍니다. 방광을 잘 짜주는 역할을 해주죠. 네. 그래서 알파 블로커랑 요 타다나필 성분을 같이 드시게 되면 소변이 더 잘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쓰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네.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근경색, 협심증, 네.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성인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주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주의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네. PSA 수치를 네. 꼭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PSA가 네. 전립선 특이 항원의 약자입니다. 네, 그렇죠. 전립선에 암이 있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죠. 증가하게 됩니다. 네, 보통 네, 네. 정상치는 4.0으로 보통 보는데 네. 이게 물론 뭐 나이에 따른 변화도 있으세요. 보통 40대는 한 2.5를 기준으로 하고요. 네. 50대는 우리 50대는 네. 3.5입니다. 3.5. 예. 네. 그리고 60대 이상은 보통 6.5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6.5 이하. 예. 그래서 네. 아마 나이에 따른 변화도 있기 때문에 네. 꼭 4.0이라고 해서 못하는 네. 건 아니지만 네. 이 PSA가 4.0이 넘게 되면 혹시 네. 네. 암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암이 좀 더 의심이 되면 네. 하는 거는 좋지 않고 네. 당연히 아쉽게도 이게 PSA가 국가 검진에 들어가지 않죠. 않습니다. 네, 따로 검사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50대 네. 이상의 경우는 네. 1년에 한 번씩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네. 전립선 검진도 하시고 네. PSA 수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네. 저도 혈액 검사할 때 이게 잘 안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PSA도 좀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수술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루잖아요, 자꾸.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또 수술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전립선 수술 얘기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네. 전립선이 이제 비대가 되시면 기존의 고식적인 수술 방법들은 비대하는 전립선을 우리가 칼이라든지 레이저로 제거를 해서 긁어내는 거죠. 그렇죠. 소변에 나가는 길을 확보하는 게 주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신 마취도 하셔야 될 가능성이 계시고 출혈할 가능성도 출혈도 계시고 신경이 제거가 되면 또 발기도 떨어질 수도 있고 소변 나가는 길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발된 전립선 결찰술 또는 유로리프트라는 수술이 있는데 이거는 비대해진 전립선 양옆을 간단하게 묶어주는 시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커튼을 양쪽에 묶어주시면 뻥 들어오시고 어쨌든 그 길로 물이 나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마취의 필요성이 없이 간단하게 시술을 가능하고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다른 수혈의 어떤 문제든 전신마취 부담감이 없이 간단하게 시행되는 시술이 요새 개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네요. 콸콸콸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궁금하게 수술 시간 얼마나 걸려요? 수술 2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 예. 전신마취 안 하고? 예. 국소마취? 국소마취 할 수 있고 뭐 너무 아프신 것 같으신 분들은 척추마취 척추마취 하고 일부 할 수 있고 일부 할 수 있고 소변줄도 잘 안 끼우게 됩니다. 바로. 보통 수술하면은 전립선 수술하면은 출혈 경향 때문에 그렇죠. 소변줄을 일주일 정도 끼우는데 뭐 하루 내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 또 이런 방법을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우리 임희선 원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비뇨기의학과 쪽에서도 가장 많은 또 이 전립선 관련된 수술 방법 중에서도 특별한 방법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희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서 저희가 또 비뇨기과적인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